그럼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가볼게요. 헬레니즘 시대로 가려면 먼저 우리가 밑바탕에 깔아놓은 이 계보를 따라갑니다. 소피스트들,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판단하겠죠. 그런데 그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돼. 이걸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죠. 다만,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쾌락의 영리 현상을 알았어요. 따라서 인간에게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정신적인 쾌락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들이 추구하는 아타락시아를 따르는 삶은 쾌락을 흥청망청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소하고 절제된 삶으로 나타났지요. 그럼 동시대, 헬레니즘 시대에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으니 그들은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쾌락이냐 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살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. 아, 여기 옆에다 바로 써지는 거라고 딱 연결시켜서 써주세요. 자, 스토아학파가 있었는데요. 이들은 인간의 이성, 자연 법칙, 신, 로고스라는 게 통하는 거라고 봤죠. 그래서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신의 법칙, 즉, 자연 법칙, 즉, 로고스를 파악해서 그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봤어요. 그러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성을 발휘해서 로고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성적인 삶. 그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 합리성 그 관념을 방해하는 그 정적인 요소들, 정욕적인 요소들이요. 뭐 정념,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. 그것들을 절제하는 삶을 추구합니다. 이성적 금욕주의. 따라서 이 둘을 보면은요, 이성적 금욕주의가 추구하는 아파테이아의 삶이던,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아타락시아를 따르는 삶이던, 잘 보면 어떠한 공통 요소가 있느냐? 검소하고 절제된 삶으로 공통된 그 삶의 표현 양식들은 나타나요.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쾌락인 것 자체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로고스를 따르는 삶, 결정론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결정적 세계관. 뭔지 아시죠? 우주 자연의 법칙, 로고스의 법칙으로 정해졌어요. 그걸 이성으로 파악해서 그 세계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죠. 이렇게 하는 것이나 서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관한 문제는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하나 만들어져요. 그럼 이거 넘버링을 하면 5번이네요. 다섯 번째 요소가 나타났어요. 그리고 요 스토아에게서는요, 또 하나 가능한 것이 이들이 로고스 우주 자연의 법칙이 곧 신이라고 했잖아요. 그 신을 보는 관점대로 봤을 때, 스피노자가 보는 신, 그리고 그리스도교 윤리가 보는 신, 또는 키르케고르가 보는 신과 어떻게 같거나 다를까요를 물어보는 요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럼 여기 6번이라고 쓰면 되겠죠? 와, 벌써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네요. 야, 헬레니즘 시대까지 끝났어요.